그또 이제 금방 또 올려온 질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제 뭐 2019년 동영 시즌 1하고 2020년 동영 시즌 1하고 문제가 겹치나요? 야, 겹치면 난리가 났겠지, 이 사람들아. 우리가 욕 졸라 얻어먹었겠지. 완전 새로 만듭니다. 그런데 이제 주제는 계속 겹칠 수 있지만 진짜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마 우리가 실수로 넣었으면 모를까? 이게 절대 겹치는 문제 없어요. 야, 만약에 진짜 겹치는 문제 있으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수강생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높잖아. 그럼 이 친구들이 그냥 찾아내갖고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난리가 났을 거야, 이 사람들아. 우리가 지금까지 동영 시즌 1, 시즌 2, 시즌 3 해갖고 1년에 10만 권씩 나가. 그럼 과연 소비자들이 바보야? 문제가 똑같으면, 야, 그러면 지금도 2019년 동영 시즌 1, 2, 3가 왜 지금도 예스24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몇백 권씩 나가냐? 문제가 똑같으면 나가겠냐고, 이 사람들아. 야, 문제 겹치는 거 없거든요. 그리고 비슷한 주제는 계속 반복되지만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실수가 아니면 이게 겹칠 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. 알겠죠? 믿음 천국 불신지요.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하나 질문을 같이 이렇게 이제 기왕에 나왔으니까 답변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작년에는 이 7급 기출엄선 300지하고 500지의 기본하고 이 어떤 난이도나 이게 비슷했어요. 비슷했는데 2019년에 전체적으로 7급 기출이 좀 평이했어.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만든 그 2020년 7급 기출 엄선 300제는 확실히 조금 그렇게 부담이 없어. 9급 기출이나 7급 기출 엄선 300제나 그렇게 큰 차이 없어.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이 나오는데 500제, 기출 변형 500제하고, 그다음에 이제 7급 기출 엄선 300제, 요건 그냥 기출이고 요건 기출 변형이잖아. 근데 이제 요건 7급이고 요건 그냥, 뭐, 이게 그 기출 변형에도 기본이잖아. 근데 지금 2020년으로 보면 7급 기출 엄선 300제가 이게 조금 더 평이한 것 같아. 조금 더 무난한 것 같아.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두려면 이 7급 기출 엄선 300제를 먼저 풀고, 그 다음 이제 여력이 닿으면 기출 변형 500제 기본을 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. 그리고 지방직이나 서울시가 메인인 사람들은 나중에 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기출 엄선 그러니까 그 기출 변형 500제 기본 있잖아. 그 기출 변형 500제 기본은 당분간 풀지 말고 냅둬. 국까지 끝나고 나서 국까지과 지방직 사이에 그걸 푸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. 알겠죠? 자, 요것도 답변 좀 되셨어요? 자, 답변 제대로 되셨으면 밑에 댓글로 좋아요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